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another video by Ian Talk. In today's video, let's take a look at upcoming movies to watch this month. 일주일에 입에 꿀알바지? 알지? 이혜정이. 진짜요? 그분 아닌데요? 믿었어? 진짜 순이라네. 우리는 썰의 폭격 속에 산다.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근데 제가 가서 뭘 들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아이고 싫어요. 좋아, 나도 진실을 말해주지. 저놈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우리가 그걸 손에 넣어서 여길 뜨자는 거지. 뭐 하세요 지금? 이 감 똑같이 사라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믿죠? 됐다. 이 집에 락슨 분명 있을 테고. 넌 찜통 찾아와. 나머진 나한테 맡기고. 야, 진짜 찜통 찾게? 사람 살리라고 비싼 알바를 적으면 일을 맡겨놨더니 사람을 죽이고 있어?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자살 처리 전문가. 살인부터 자살 알리바이까지 쫙. 만약에 이거 풀면 대한민국의 목말 놈들 투성일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잘 들어. 이거 어디 공개되는 거 아니죠? 아 잠깐 스탑. 36.7도. 36.5도. 정상. 우승했다며.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아버지는? 학교 한번 오시라니까 왜 대답이 없어? 이날 시카리미오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라운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 원래 후회 같은 거 안 하는데. 뭐하냐니까? 뭐하냐?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면 자존심만 세우든가 아니면 말을 잘 듣든가. 야, 너 뭔 일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나 야구 잘했어! 나 잘했단 말이야! 너 갑자기 왜 이러는데? 돈 필요해. 같이 보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준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전 이번 세계대회 꼭 우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말고 이제 앞길을 잘 봐. 길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말도 안 돼. 분명 고장났던 폰인데 발신자가 나야. 아이가 없다고요? 그게 혈액검사는 임신인데 이상하네요. 그건 그냥 사고였어. 사고는 갑자기 임신이 된 게 사고였지. 이 불안이 키운 망상이지. 목요일 얼마 만에 온 거예요? 기분 묘하겠다. 나를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실내화를 한쪽 마시는 여학생이야. 기억해내야 돼요. 쌤 다니실 때 그때도 거기 이상했어요? 거기 귀신이 있거든요. 은희야, 나야. 나를 봐. 내 친구도 여기서 죽었어요. 친구가 날 부른 거예요. 여기 분명 누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Before moving on to the next trailer, I'd just like to give a quick shout out to ExpressVPN. If you're looking to access more Korean movies but don't know where to find them, I highly suggest using ExpressVPN and accessing the Korean Netflix. By using ExpressVPN, you can bypass geo restrictions, meaning you can be from anywhere around the world and access the Korean Netflix. If you'd like to access more Korean content, be sure to sign up for ExpressVPN using my link in the descriptions or expressvpn.com/iantalk and get 49% off an annual plan plus 3 extra months for free. Better yet, if you sign up and don't like the service, there's a 30-day money-back guarantee, meaning you can cancel any time within the first 30 days. 나 진짜 헤어질 거야. 한나, 미안했다 그동안. 네 지금 캐리어에 싸놨어. 여보세요? 나 쫓겨났어. 나도 이제 쿨해질 거야. 나 사랑이 별거냐? 목매지 마. 아, 봉식이 형 애인 있어요. 형이 애인 없게 생겼니? 딱 봐봐. 헐. 전 연애 안 해요. 저 방송 보거든요. 나랑 데이트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완전 불러보기 싫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돈 있다고 집 살 수 있는 줄 알아? 어차피 못 사, 우리는. 평생 가도. 나도 이쁘게 멋있게 살고 싶다. Welcome to Lufta. 식물가게 좋아서 시작하신 거예요. 얘네가 맞는 화분을 찾아간 것처럼 저도 찾아갈 수 있겠죠? 그게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힘일 거예요. 너 안녕하세요. 너 현재 즐거움을 찾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 보내면서 정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 네 씨앗 안에 어떤 우주가 있을지 네가 직접 경험해봐. 빠른 성장도 변화도 없어 보이는 이 식물은 드러나지 않는 시간 동안 그저 안으로 깊어지고 자란다. 당신과 나의 하루처럼. 말했잖아. 보고? 보고는 무슨 보고? 그거 건들면 너 죽는다. 내가 말했잖아. 건들지 말라고. 내 목소린 들리지도 않고 경고등도 꺼졌고
이제 너 어쩌냐? 살았네?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그냥 여기 관리인이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만 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요. 다. 뭐예요? 새로운 아이템? 이게 뭐야? 여기 곰팡이 제거제 있어요? 잠시만 제가. 5층에 이사 온 그 남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 와이프가 둘째서 당분간 여기 좀 있을게.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밑에 층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니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문 열려! 자기야,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자기야, 여기서 샤워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그 집에서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누가 지 시대에 지금 싱크대 머리를 감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 다 사실일까요? 이거 말고 들려줄 얘기는 많으니까. 헤일이. 헤일이라는 이름은 파주에서 내려오는 헤일이 소리라는 전래농에서 따온 거야. 여기는 원래 늪지대였어. 그런데 거기를 매립하고 마을을 만든 거야. 좀비라고, 좀비! 음악하냐? 아 근데 뭘 자꾸 묻냐? 너도 이거 해보고 싶냐? 아 좀 안 된다고.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좋아서. 너는 어때? 또 술 먹었어? 야근. 나 돈 좀 빌려줘. 그냥 이유 묻지 말고 네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너 무슨 일 있어?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주지. 정말?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봤자 남인데. 지금 이거 뭐냐? 너 왜 자꾸 이런 거 가져와? 어쩌라고. 난 어떻게 해야 돼? 야 김서정! 진호. 제주도 해녀입니다. 소문은 듣고 왔지? 물질도 1등, 성질도 1등. 자!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멍텅구린 또 누구라? 아, 젊은 사람이 먹음 살아보자니 네 먼지 꾸져 하시니
도와주게 마시게. 저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경훈? 나잖아. 그 노래 제목은 뭐야? 단편지. 밤에 쓰는 편지인가? 그리움에 관한 거.